자, 근데 네. 우리 아니 잠깐만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야? 형들 먹어요 먹어요. 나 아, 들어 들어. 아우 아 제주도에 갔구나. 야 근데 편하게 해먹겠습니다. 이거 먹어 먹어. 야 고생했어 오늘. 이거랑 이거 다른 건가? 아니 두 개를 시켰어요. 근데 형이 원래 제주도 오면 이렇게 좀 후하게 해주더라고. 아 이게 마늘하고 섞어야 되네. 여기 맛집 많이 아니까. 여기 야 먹어 맛있어. 어 오늘 고생했어. 차가운 편육인데도 맛있다. 여기 벌벌. 아야 해먹겠습니다. 이거 먹어 먹어. 야 고생했어 오늘. 이거랑 이거 다른. 오 다. 비행기 타고 오느라고. 네? 다들 피곤하진 않아? 피곤해요, 피곤해요. 아니야. 네? 다들 피곤하진 않아? 피곤해요, 피곤해요. 아니야. 형. 어? 몇 개 잘 해주는 거야? 아니야, 형. 나 이거 왜 이렇게 잘해? 비행기를 타면 피곤해요. 따뜻히 말씀하시는 선이 이상하다. 나 형네 집에 어제 왔잖아. 아, 그래요? 나는 내가 왕자인 줄 알았어. 왜, 왜, 왜? 진짜? 나를 너무 잘해줘서. 송이버섯도 이렇게 잘라서 주고. 진짜? 송이버섯? 아, 예. 아. 아이, 왜 그런 거야? 형 왜 갑자기 오라고? 아니 그 집에 놀러 왔어. 어, 예, 나왔다 나왔다. 어 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왜?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늘 이래요 저는. 화면에서 TV에서 나오는 내 모습. 우연히 TV를 볼 때 TV에서 나오는 내 모습을 보고 놀래? 깜짝 놀라고 어떨 땐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을 흘린 적 있어요. 저는 실제 현실의 제 모습하고 완전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진국이다. 이런 말. 빵 둥둥이야 이거. 아 이 형 왜 이러냐고. 예, 진국이라는 건 이제 이것도. 야 가위 좀 주세요. 내가 그러니까. 저는 어제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사실 뭐. 뭐죠? 아 뭐가 있죠. 뭐가 있어 있. 뭐가 있어요? 우리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우리. 무슨 일이야 도대체. 진짜. 아니 또 우리 재훈이 형이 아버님이 누구십니까? 응? 그러니까 아니 나는 아버님이 누구십니까? 응? 그러니까 아, 아니 나는 아, 네? 솔직히 좀 궁금해. 약간 많은 사람이 궁금했습니다. 약간 많은 사람이 궁금했습니다. 내가 나는 얼마나 더 궁금하겠어요? 나는 얼마나 아니, 궁금해요? 형도 잘 몰라요. 아예 모른다니까요. 아예 진짜 여러분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진짜 아예 몰라. 진짜? 아예 진짜. 아, 왜냐면 내가 이 형하고 데뷔 동기잖아요. 나 진짜 아예 몰라. 이 형 예전에 에스페로 차에서 자고 있었어. 네. 아. 그러던 사람이야. 이렇게 부유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얼굴에 부티는 좀 있는데 삶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 안 들어가면 안 들어. 집이 없었어. 없으니까 차에 갔어. 뭐 하세요 아버님 도대체 진짜로. 아니, 아버지 뭐 하세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소문 궁금해. 저도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소문만 무성해. 하지만 연예계 콘수저라고 들어갔습니까? 아니, 콘수저? 얘긴 들었지. 아니, 주호 형이 어제 뭘 본 거야? 전, 아니, 나는 이제 사진에서 뭐를? 형님이 아버님께서 콘 레미콘 사업을 크게 하시잖아. 그치, 그치. 근데 그거 협회 말은 들었지. 임원이시더라고. 임원이시더라고. 레미콘 차를 임원 하신 거예요? 아니 회사를. 아니 회사를. 자식아 임마. 차 한 대 하시면 지금. 근데 얘는 누가 오라고. 아니 개인적으로 초대를 한다고. 아니 형님. 감각 끊어도 깜짝 놀랐어. 그래서 마침 이게. 생각. 여기 오늘 그 오늘 그 총 전체. 여기 포럼이 있어요. 세미나가 있습니다. 레미콘 세미나가 있어요. 세미나? 네, 뭐 중소기업을 살리자 뭐 이런 좋은 취지로 아, 회의 세미나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좀 그래서 얘기해봐요. 여기가 중요하다. 이 부분이 중요하네. 그래서 세미나에 네, 그래서 내가 좀 세미나에 세미나에 나름 그래도 좀 증명을 하기 위해서 얼굴을 좀 비춰야 되지 않을까. 형이 붙이면 되잖아요. 형 얼굴. 그래 그런 걸 혼자 가서 해야지. 근데 여러분들. 이번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작전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이번 작전은 신한호 유산 대작전입니다. 신한호 유산 대작전입니다. 네? 신한호 유산 대작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대충 감사합니다. And I'm feeling good. 와.
금종이니까. 협회에서 이제 오늘 행사를 하십니다. 아, 제가 그 사회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그 세미나에. 그러니까 사회요? 예. 아니, 행사잖아요. 행사라뇨. 그분도 세미나. 그분도 세미나. 그러니까. 네. 포럼 말, 포럼 알아요? 아는데. 야, 근데. 네. 우리. 아니, 잠깐만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형들, 먹어요, 먹어요. 아, 들어, 들어.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한 가지 그 오해를 하지 말라.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그러니까 얘기를 해봐요, 일단 좀. 내가 우리 저기 마지막 우리 저 정관이 저기 뭐지 그 단합대회 때 기억나시죠? 네. 아, 그때 내가 흥분을 해서 말실수를 했어요. 방송 욕심에?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말을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했지, 형? 무슨 얘기했죠? 뭐 아버지가 지금 또 주시잖아, 집이 지금. 아, 내가 아, 그,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주셨으면 나중에 또 안 주시지 않을까요? 그럴까 봐 두렵습니다. 가족이고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안 보세요? 볼래면 보고 말래면 말라죠. 스브소 사장님이 날 제일 좋아하는 거? 네. 차라리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요. 차라리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요. 차라리 SBS 사장님을 아버지라 부르겠다. 아버지를 아버지를 안 부르고. 이게 지금 일이 커졌어요. 진짜? 아니, 삐지셨어요 혹시? 방송 보셨어요? 설마. 아니, 그걸 보셨는데 다 보시잖아 또. 그렇지 보시지. 안 보시는 거죠. 대박 많이 해. 그래서 나한테 넌 도대체 누구 아들이냐. 누구 아들이냐. 진짜. 아니 진짜로? 진짜 서운하실 것 같아. 아 그래서 내가 근데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거 잊으셔도 안 되잖아요. 사실 안 되지, 안 되지. 그렇게 되면은 또 SBS 사장님이 또 서운할 수도 있고. 잠깐만. 그거 확실한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걸 신경 쓰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내가 그냥 중간에 그랬어요. 그냥 대충 마무리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넘어갔어?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꽁 하고 있는 느낌. 서운하시죠. 근데 그게 보니까 내가 이제 곰곰이 자면서 생각을 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날. 네? 왜 안 오냐면 아 그게 혹시 이게 내 삶의 앞으로 살면서 결정타가 되면 어떡하나. 난 그래서 이거죠. 아니, 나도 사실 나이도 있고 네? 여러분들 사실 거기서 좀 모양 빠지기가 싫어요. 여러분들이 좀 참모로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좀 띄워주고? 띄워주고? 뭐 그런 느낌. 띄워주고? 뭐 그런 느낌. 형? 아들 형 하나, 한 명이에요? 한 명이죠. 근데 왜 우리를. 아, 그게 여러분. 행사잖아. 솔직하게 이게 행사.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잠깐만. 제가 여러분 선택한 이유는 다 재주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니. 여러분들 당첨되신 거예요. 신청한 적이 없는데. 아니, 근데 임의대로 조사를 했는데. 미우새 아들 중에. 아니, 나는 사실은 재훈이 형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아, 사실은 경원이는 본 지 얼마 안 됐고. 준비가 돼 있어요. 제주도 와서 정말 어려운 부탁이죠, 저한테. 노래 한 곡을 해달라. 안 전하고. 노래 있어? 그쪽에 있는데 자기 여러 가지 있어요. 아니, 나는 그냥 형이 부탁해서 온 건데 이런 큰 프로젝트가 있는지 몰랐지. 아니 형, 노래면 정국이한테 부탁을 안 하고 내가 막말한 강한이한테. 종민이 형도 있고. 나도 가수군데. 딴거 노래 있잖아. 트로트 있잖아. 근데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그런 게 이런 게 있어요. 내 노래 뭐 좋아. 사람이 아무리 가수지만 대놓고 부탁하면 안 옵니다. 근데 나는 이래요. 지금 저 근데 미안한데 눈 좀 보고 얘기하면 안 돼요? 눈 좀 보고 얘기하면 안 돼요? 너무 부탁하는 형이 아니라서 너무 고마워서 못 쳐다보겠어요. 이렇게 눈을 안 보네. 너무 고마워서 못 쳐다보겠어요. 봐봐요. 여러분들은 줄을 잘 쓴 겁니다. 오늘 안 온 사람들 명단 체크해요. 아, 예. 네? 아, 상상 안 해. 이상민, 너 오랜만에 온 됐다고. 상민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형 일에 상민이 형이 안 왔다는 건 좀 그렇다. 맞습니다. 형. 그치? 아니, 자기 거는... 말로는 뭐 녹화가 있대요. 에이. 형은 돈복이 없어요. 돈복이 없어요. 돈 벌러 온 거야? 아니, 그리고 얼굴에 돈이 얼굴에 붙는 사람 있잖아요. 풍정복 같은 거. 아, 그치. 근데 딱 왔네, 형이.
그치. 이게 근육인 줄 아세요? 돈이에요. 돈이 붙은 거죠? 근육이 붙은 게 아닙니다. 야, 아니. 근데 형님, 우리가 와가지고. 아버님을 뭐 즐겁게 할 뭐가 없잖아요. 아, 뭐 남자들끼리 우와가지고 뭐. 아니야. 아버님 그 레미콘 협회에서 미우새 족구를 받나 봐. 아 정국이 형 발린 거야? 정국이 형 발린 거야? 우리가 근데 잘했잖아 했잖아. 그래갖고 자기네 족구 팀이 있는데. 아 진짜? 한번 붙어보고 싶고. 맞아요. 한번 붙자고 아버님이 하셔갖고. 그런 건 우리가 해줄 수 있잖아요. 아들들이 할 수 있죠. 네, 아들들이 뭐 사실 뭐 부모님들하고 우리가 사실 그 요게 이렇게 짠 멤버가 족구 베스트 멤버입니다. 베스트 멤버입니다. 에이스들이에요. 에이스. 형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효도 본전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어르신 모셔놓고 스포츠 강 스파이크 날릴 수 없잖아. 야 스포츠는 최선을 다해야지. 그럼 최선을 다해야지. 그럼 그게 문제야. 왜? 김종민 씨. 저번에 이거 뭘 보기 종민아. 세 번 이거 뭐야 이게? 종민아. 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시라노 유산 조작당이라고 했는데 이걸 이긴다고요 그냥? 아이 밥맛 다 떨어져. 어디요? 재훈이 형 아버지도 참가하는 걸로 참가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 아버지 공은 다 안 받으면 되는 거야? 어르신 분들은 그쪽은 지금 승부욕에 불타 있어요. 승부욕에 불타 있어요. 네? 우리 이기겠다고. 아, 그렇죠. 그리고 어르신 분들은 사실 스포츠는 사실 그런 게 없어야 되지만 그분들이 이제 평생 사시면서 이제 하나 기억에 남겨드려야 되는 거는 우리를 미우새 아들들이 이겼다. 아, 이거는 평생 가요 그분들한테. 안 돼요. 식구들 명절 때 모여서. 그렇지. 자식 손자를 다 이겼다. 김종국 이겼다. 와, 김종국 이겼다. 운동. 네, 김종국 이겼다. 평생 합니다. 아, 손자까지.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의견 좀 어떠십니까? 굳이 지려고 안 해도 질 수도 있어요. 진짜요? 아니 옛날에 다 족구 국가대표 이런 사람들이었으면. 그러니까 아니 일단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태양나게 뭐 그런 걸 하게 돼 일단은 초반에 최선을 다해 보는 거 어때요? 우리가 3라운드니까 초반에 최선을 다하고 보고 사실 스코어를 보고 우리가 티가 안 나야 되니까 아슬아슬하게 줘야지. 아니 김종국이고 뭐 다 승부욕 있잖아. 자 근데 상대방이 일부러 져준다는 걸 안 되잖아. 아 기분 나쁘지. 안 되잖아. 아 기분 나쁘지. 자존심 상해요. 자존감 떨어져요. 그거는 어른들 그런 거 병생 가. 그거는 솔직히 아 그렇지. 제 앞으로의 제 미래의 치명타입니다. 그런 거들. 우리가 그런 실력이 아닌데? 잘해야 그것도 티안나게 할 수 있는데? 아, 내가 그래요, 실력이 돼야 그것도 티안난다. 맞아요. 오. 예, 지금까지 살면서 예. 제가 아버지랑은 많은 대화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아. 나도 똑같아. 나도 우리 아버지랑은 맞아요. 아예 대화가 거의 없었고 왜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를 안 해요? 뭐? 잠깐 왜 얘기를 안 해요? 아니 그 약간 아버지와의 어색함이 있어. 저는 설마 엄마가 있으면 아버지 아 아버지 그거 하시다가 엄마 잠깐 화장실 아버지 아버지 엄마가 갔다 오면 아 아버지 들어오면 아 그렇게 어색할 수 없어 같이 야구 보다가도 안방 가서 슬슬 왜냐면 둘이서 있는 게 너무 어색해가지고 아니 근데 내가 이게 나는 이제 근데 난 종민이도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맞아 나도 이제 최근에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할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래요. 여기 사랑한다는 말 뭐 해본 적 있으세요? 아버지한테? 아유. 아버지한테. 아유, 생각. 풀문장을 한 적이 없어요. 풀문장을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니, 그걸 상상하는데도 미치겠네. 맞아요. 오늘 회장님. 네네. 사랑합니다. 갑시다. 그렇죠. 형님. 아 그거 진짜 갑시다. 제가 55살 있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갑니다. 갑시다. 5대2. 아니 그래서 아니 오늘 만약에 잘 되면 모든 게 잘 풀려서 아니, 끝나면 그때 형이 나는요. 예. 오늘 하루로 뭐 이렇게 해갖고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내 이미지를 그렇게 심어주고 싶은 거지. 오늘 무슨 승부가 나겠습니까? 승부 아니 승부요? 승부요? 효도 아까
예? 약간 그 효도하려고 온 거 아니냐고. 문장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효도 승부를 보겠다는 거죠. 아, 효도 승부. 예, 족구 할 때도요, 여러분들. 날카롭다 정도 괜찮아. 요 족구 할 때도 제 그 위치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응? 네. 위치요? 응? 네. 위치요? 예, 제가 뭐 이렇게 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회장님. 어, 아, 누가 저요? 아, 그러지 말라고. 하라고. 아니요. 하라고. 형 진짜 너무 입이 안 붙어서 그런데. 아, 띄워주라고. 집에 이게 붙어야 돼요. 이런 대우를. 아. 왜냐면 그쪽에서도 그 회장님이 배회장님이 직접 뛰신다니까. 아, 회장님. 네, 배회장님. 거기도 회장님. 아, 회장 대 회장이네. 그래서 얘기하네. 아. 아들이 쭉 회장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아. 아니 근데 그러면 형 아버님이 어, 쟤 회장이야? 쟤 잘 사네. 아니죠. 쟤 잘 사네. 맛있겠다 하고. 아버님이 무슨 바보입니까? 우리 미우새에서 회장인 걸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얘가 거기서 얼만큼 자기 그 미우새들하고 영향력이 있고 어, 영향력이 있고 아,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금지어가 있습니다. 금지어? 금지어요? 금지어? 금지어요? 어, 뒷방 늙은 이런 힘을 쫙 잡고 있는 거 뭐 프로그램 하나 한다. 아, 잘한다고. 근데 형 아버지 있잖아요. 앞으로 들어갈 건 있는데 어, 왜 그런 거예요? 이건 조율 중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조율 1년 자꾸 미팅만 하고 안 해요. 그리고 형님 그거 있잖아. 이번에 드라마 들어간다. 아니 그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들어갔잖아요. 나 들어갔는데 아 취소됐어요? 아니, 들어갔는데 취소 약간 그리고 우리가 네. 재미로 그냥 뭐 미우새나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주식하고 코인에서 다 말아먹었다 이런 얘기 아, 그거 뜹니다. 아, 진짜 치명적이죠. 치명적입니다. 사실 지금 내미코 형 거의 90% 넘어갔지. 90% 이상이죠. 아빠도 뭐라고요? 손해가 90% 이상 안 아니에요? 나 이거 지금 속상해서 안 봤는데 달러 올라가서 한번 봐봐요. 더 떨어져서 달러 많이 올라갔어. 어머 씨. 어머 몇 프로? 몇이야? 몇이야? 90%는 아니에요. 89.98. 수고하셨습니다. 아예 안 봤는데 어. 또 내려갔네요. 진짜? 마이너스. 와 정말 대박이다 요. 아, 나 이거 어떡합니까? 마이너스 89.98을. 요거를 그럼 어떻게 말씀드려요? 야! 됩니다. 아니 그 꺼내서 줘. 예. 저 공부하는 줄 알아요. 아니 코인 얘기하지 마요. 코인 안 되고 김밥 늙은이 안 되고 주식 방송 얘기 주식 별로 안 되고 주식은 뭐 해도 되는데 그럼 뭔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예? 회장님 그냥 형이, 회장님 이렇게 아니, 좋은 얘기만 좋은 형이다 그럼 반대로만 좋은, 얘기할게요 좋은 사람은 종민이는 그러고 웬만하면 말하지 마요 말하지 마요 불안하지 맞아 불안하지 마 웬만하면 말하지 마. 어? 우리가 너는 반대로 얘기하기 딱 좋은 거야. 저는 약간 그쪽으로 담당하겠습니다. 어디요? 나 어렸을 때 많이 도와줬고 형이 진짜 성실해서 형 배우면서 나도 진짜 요새 성실하게 살고 있다. 그거 좀 넣어주세요. 그 멘트. 재훈이 형은 없는데도 참 열심히 산다. 그렇지. 아 실제로 그렇잖아요. 열심히. 실제로 없는데도 열심히 살고 있잖아 지금. 진짜 열심히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없는 살림에 열심히 사는 느낌을 주라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사인이 당시가 이건 싫어하잖아. 뭐가? 내가 어제 뭐. 형이랑 나랑 이제 회의하고 부산에서 이제 뭐 룰미팅 하고. 룰미팅. 그러고서 형이 너 커피 안 먹지? 하면서. 딸기 이렇게 과일 주스 집을 가는 거야. 오, 날개에서. 아 지나가네. 배려 배려. 그래서 매니저까지 해서 야. 나도 먹고 싶어. 형이 직접 가가지고 형이 결제를 하는 거야. 에이. 형이 에이. 딱 긁었는데 13,500원이 나왔어. 그 아르바생이 우리한테 사인도 해달라고 했어. 근데 갑자기 있다가 13,500원이 한도 초과가 나왔대. 한도 초과가 나왔대. 나 진짜로 내가 귀가 빨개져가지고 내가 귀가 빨개져가지고 뭐 진짜? 아 진짜야 왜 내가 한도가 낮은 거예요? 많이 쓴 거예요? 뭐예요? 몰라 아무튼 한도 초과 나왔는데 어떤 카드야 뭐야? 귀가 빨개져가지고 내가 왜 그런 거야? 뭐야, 이거 어떻게 왜 그런 거지? 종종 아 이거 또 우리 살게요 이거 형 아니 또 가면 없다는 거 신경을 안 쓰면 그런 일이 있어요 네? 저는 신경을 안 쓰면 근데 그런 일은 비일비재한 거고 한도가 얼만데? 한도가 있어요? 뭐요? 한도가 얼만데요? 어떤 카드요? 그 막힌 카드 한도가 얼마였어요? 50만 원이에요? 아니 그 카드 따로 있어요. 네, 그 카드는 따로 있는데 이제 하필 그 카드를 낸 거죠. 아, 잘못 낸 거예요? 딱 200만 원입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왜냐면 아껴 쓰려고. 아 일부러 생활을 자제하려고. 그렇죠. 한도가 생활을 자제. 내가 여러분 내가 블랙카드 만들어준다는 거 싫다 그랬어요.
실치 돈이 없는데. 아, 돈이 없는데 이거 뭐하러. 그렇지 그렇지. 연회비도 없는데 지금. 아니 그래서 이제 한도 200만 원짜리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제주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아 그럼 그런 얘기는 괜찮겠네. 네, 일부러 저 야 이 형은 만약에 진짜 이 형 큰돈이 갑자기 생겨도 제 관리 잘하고 살 스타일이야. 춤고 막 춤고 막 아니 어때? 직접적이지 않잖아. 직접적이지 않잖아. 부사장님 신뢰감이 있는 거지. 역시 자기 돈이 있으면 이렇게 여유를 자기 돈 갖고 자기 관리가 되면 멘트가 좋잖아. 그러니까. 이건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게 있어. 뭐죠? 우리가 와가지고 형 이미지 다 만들어줘서 네미코를 물러받았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분이라든지 여러분 좀 있어야 돼. 아무래도 우리가 좀 약간 아니, 주주 큰 역할을 하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맞아. 나 사실 너무 안쓰다니까. 뭐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냐고? 예, 우리 여러분 잘 돼야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잘 될 겁니다. 이 연예계 쪽에서 말 잘하세요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 한 이렇게 한 명씩 네. 명절에 시멘트 한 포대씩 보내줄 수 없잖아요. 시멘트 한 포대씩 보내줄 수 없잖아요. 시멘트? 참 애매합니다 이게. 시멘트를 왜? 20kg짜리를? 그거 안 보낼 수 없잖아요. 이거는 좌우에 생각합시다. 이건 행복한 아니, 상상이지만 그냥 우리 한 저기 5%씩 주든지 레미콘 한 대씩 주든지 해. 어우 오빠야 운전 못하고 갑니다. 야 레미콘 좀 나 집 딸 거야. 너 일정 거냐? 발레 파킹도 어? 못하죠. 어디 주차도 못하죠. 그리고 계속 뒤에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계속 신경 써야 돼요. 아니 나 그거 이제 알아서 할게요. 잘 돌아가는지 내 이름 좋아 계속 돌리면 되잖아. 뭐 이런 거야 나. 아 저는 그거 주세요. 뭐? 저기 동해 갔더니 시멘트 아이스크림이 있더라고요. 시멘트 색깔 아이스크림이 유명해. 아, 시멘트 최고라는 데서 레미콘 아이스크림 이 라이센스 하나 저한테 주세요. 레미콘 아이스크림? 레미콘 아이스크림이요? 그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괜찮네. 그 돌아가는 게 다 아이스크림이란 말이야. 괜찮다. 레미콘 뭐야? 아이디어 좋은데? 아 그래요? 투자할까요? 그렇게 급작스럽게 해서 이렇게 싹 괜찮다. 레미콘 작은 차로 만들어. 작은 차. 레미콘 내 거예요. 망하는 사업 브리핑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라이센스 주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근데 여러분들 진짜 내가 좀 물어볼게요. 근데 다 좋은 생각만 하니까. 아 형 아니 이거 왔으면 비행기 아니 우리 지금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밥 먹고 있어요. 좋은 그림을 이제 해장국 하나 먹고 있는데 아, 좋은 그림을 보고 가야죠. 우리가 미래를 보고 가야죠. 미래를. 전에 종국이 형 뭐 얘기해봐. 이미지가 시멘트랑 튼튼한 시멘트랑 잘 맞잖아. 아! 그 모델! 모델! 아, 시멘트! 그, 뭐야, 나 아니면 마동석이 형이야. 와. 그럼 이거 나만 없어. 나 따라가잖아. 돌머리. 에이. 스냅. 레미콘 모양입니다. 아니, 돌릴 수 있어요. 돌릴 수 있으세요. 돌릴 수 있어요. 돌릴 수 있어요. 아, 이거 돌아가네. 여기 모델, 나는 그 아이스크림 사업. 그렇지. 레미콘 한 대. 레미콘 한 대. 괜찮아? 네. 에이, 뭐. 그건 뭐 내가 사실 뭐 부탁할 건 없는데, 저 김종국 씨한테 한번 부탁. 아 입이 안 떨어지네. 왜요? 그 모든 국민과 모든 네. 그 부모님들 우리 네. 어르신들이 아, 김종국 씨 사실 건강하고 네. 강한 거 압니다. 네. 아, 알고 있어요. 이미지가 또 아무 건강하고 왜 네. 너무 좋아.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어쨌든 제가 주인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위치도 회장 위치고 김종국. 종국아 할 수 있잖아요. 아유 그럼요. 할 수 있고. 에이, 근데 이제 당연하지. 재밌게 하려면 네. 내가 다르게라도 부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 아 불안한데. 야, 뭐 꼬마야. 꼬마야. 꼬마. 꼬마야. 저를요? 저를요? 물론 꼬마가 아니죠. 아니 꼬마가 아닌데. 굳이 아 왜 불편하네. 아니 굳이 왜 꼬마? 꼬마는 아닌데 이제 거기서 얘기해서. 내가 조금 김종국보다 위다. 여러 가지 그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윗사람이다. 네,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좀 뭐 나이 X 한번 나올 수 있어. 근데 제가 저기 저번에 한번 심하게 한번 덤볐다가
걔 작살이 났어. 걔 작살이 났어. 아, 왜? 여기 또 한번 참다 터지더라고. 그러니까 봐준다 했는데 터지더라고. 나도 섭섭했어. 어머나, 그거는. 그렇게 세게 할 거야? 옷을 막 다 뜯어가지고. 아니, 장난인데 세게 된 거야? 반 진짜인 거야? 아, 장난 하다가 나중에 하신 거지. 장난이야. 재밌었어? 되게 재밌었어.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엄마가 집에 와서 오열을 했어. 엄마 재밌었죠, 이거. 수다 재밌는 거. 송국이 와글 하노. 근데 야, 어머니. 엄마가 스튜디오 녹화를 하고 와서 눈물이 흘려가지고. 지금 부반장님이 지금 장난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형이 꼬마꼬마 하다가 아버님 앞에서 작살 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꼬마한테 맞아봐. 너무 업돼서 뭐 잠깐 그러신다니까 뭐 그 정도는 가끔 눈이 도칠 때가 있다고요. 되도록이면 안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노력은 하세요. 오늘 어쨌든 이해한답니다. 좋은 취지로 우리가 온 거니까 가시죠. 야, 우리가 만들어 줄게. 그래. 입에서 나오게끔. 그래. 좀 시간 가는 거 같아. 야, 족구장 죽이네. 이거 형, 이거 약간 그 이 구장 선택 잘해야겠어. 왜냐면 형 뒤에 봐봐. 어디? 이거 우리가 짧잖아. 이거 무조건 형 수비 안 돼. 아, 대박. 수비가 안 되네. 그러네. 그러면 이거 안 돼. 그럼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지. 안 좋은 대로 저희가 가겠습니다. 이거 형 긴 거 공 긴 거 오면 못 막아. 그렇지. 못 막아 이거.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그런 걸 잘 모를 텐데. 한번 주고 시작하는 거죠, 형님. 그래, 아니 우리가 저기 우리가 핸디 같이. 자 지금 작전이 이겁니다. 저희의 네. 작전이 예. 이기고 가다가 지다가 이거다 지다가 역전 이기다가 지다가 네. 반복하다가 우리가 결국 역전패 당하는 겁니다. 아, 극적으로. 극적으로. 우리 저기 3라운드에. 네, 3라운드. 3라운드? 네. 그게 쉽지가 않을 텐데요. 괜찮겠어? 그게 마음이. 이거는, 이거 사실 저쪽은 아무 전략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오. 누가 오신? 누가 오신? 오. 오. 누가 오신? 누가 오신? 오. 오. 아버지. 아이고. 아유, 예, 축하. 야, 좋아! 정정아!